안녕하세요. 복현안의 운장소용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와 에너지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었고요. 서양에서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서 주로 우리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좀 다르게도 쓰이기도 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에너지도 저희들은 거의 혼용해서 씁니다. 그 사람이 아 기운 좋다 그리고 뭐아 에너지 많네 에너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기운과 에너지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라고 하는 것은 청기, 탁기 이렇게 말랴 탁하냐 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기운은 좋고 탁한 기운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기본적으로 기라고 하는 것에서 구분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말랴 탁하냐, 그러니까 청이냐 탁이냐 하는 개념으로 하기보다 많냐 적냐 하는 개념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에너지가 넘쳐. 아, 저 사람 에너지 없어. 뭐, 이렇게. 말랴 탁하냐 하는 개념보다는 주로 다소의 개념. 예. 많고 적고의 개념으로서 에너지가 많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뭐, 감정 조절 장애라든지, 뭐,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한다고 하면 그건 좋은 에너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에너지냐, 나쁜 에너지냐라고 앞에 요렇게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는 기운이라는 개념은 맑고 탁하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많고 작고의 개념보다는 좋고 맑고 향기로운 게그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분되어지는가라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는 일단 그런 쪽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현대사회를 살다가 보면 자꾸 더 많은 에너지와 에너지 소모와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주로 많은 게 버닝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탈진되는 겁니다. 이 탈진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집중해서 뭔가를 하다가 보면 그것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말하면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이 이완하는 신경인데요. 긴장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이완을 하게 돼야 됩니다. 너무 오래 긴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멍 때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TV 보고 멍하니 이렇게 있고 다시 생각이 들 때까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버닝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얘기는 좋은 에너지, 맑고 그런 에너지를 써버리고 나면 다시 또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뇌가 그것을 견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긴장을 과도하게 해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책을 보면 시스템 1에 관한 뇌가 있고 시스템 2에 관한 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은 본능적인 뇌라고 하고 시스템 2는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명상을 하고 무엇을 찾아내는 그런 쪽의 뇌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랜 그 고민을 하다가 보면 그 고민이 버닝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과도하게 하는, 뇌를 혹사시키는 그런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뇌를 혹사시켜버리면 결국은 찌꺼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찌꺼기가 머리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게 되면 만성두통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예전하고 다르게 너무나 많은 뭐 매체라든지 눈과 귀가 자극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뇌는 실제로 컴퓨터를 오래 켜놓으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열이 나듯이 우리 뇌도 열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머리는 시원하고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극적인 뭐 영상이라든지 소리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와 에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맑고 향기로운 이런 부분이 뇌에 영향을 미쳐야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뇌를 자극을 줘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긴장을 인해서 사람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그 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눈을 감고 곰곰이 내가 궁극적으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뇌가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는 좀 더 맑고 향기롭게 되고 에너지 소모는 좀 덜 되고 그래서 남은 에너지를 잘 사용하여서 보다 보람찬 그런 인생과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이런 쪽의 사회에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둬서 자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인생에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